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조금을 뭐 수업 다 했으니까 내용은 알죠. A house in nature, 민호. 자, 하지만 대충대충 넘기면 안 돼요. 누가 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드림하우스를 했다는 걸 연결하는 것들 알아야 돼요. 민호라는 애가 있는데요. 자연 좋은가 봐요. 그래서 A house in nature.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자연 속의 집, 이런 뜻이죠. 이것도 뭐, 사실은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which is가 생략된 거예요, 원래.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a house which is in nature, that is in nature, 이런 것들이 생략된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이게, 요것도, 이게 이런 걸 보고 전치사가 끌고 다니기 때문에, 뭐, 정식 명칭은 전치사구인데요. 전치사구는 뭐 부사가 되기도 하고요, when, where, how, why가 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기도 합니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민호라는 애가 있는데 네이처 중요시해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이 이래요. 첫 문장 딱첫 문장이 때렸어. Nature is my good friend. 자연은 나의 좋은 친구야. 됐습니까? 자, 첫 문장에서 자연은 내 좋은 친구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장이 연이어 나옵니다. I do feel good. 자,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나 진짜 기분 좋아. I really feel good. 좋아.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부사의 덩어리입니다. 뭐 주어 동사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주어 동사 있을 땐 절이라 그러고요. 어떤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 그러고요. 뭐 요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구라고 했죠. 이거 구.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 그럽니다. 어떤 덩어리인데. 얘는 뭐 전치사 구고 이런 걸 보면 뭐 부사절이랍니다. 자, I do feel good. 진짜 기분 좋아. When I walk in the forest. 자, forest. 숲. 숲은 네이처에 속해 있죠. 숲 속에서 산책할 때 진짜 기분 좋대요. 그 다음 무슨 얘기 한대 봅시다. I'd like to have. 나는 저 I'd like 먼저 볼까요? 주어 동사 먼저. 나는 원한다는 얘기야. I'd like to have. 가지는 것을 원한다. 드림하우스를 가지고 싶대요. 드림하우스는 드림하우스인데 어떤 드림하우스? In the countryside. 시골에 있는 드림하우스를 to have 하기를 원한대요. 뭐, 이 부분은 I'd like에 대해 설명할 거고요. Would like에 대해 설명할 거고요. to 부정사 아까 어휘 할때좀 설명했는데 드림하우스 갖고 싶답니다. 그다음에 아 전체적으로 여기에 쭉 선생님이 중요한 거 표시하다 보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요, 여기에 it이 계속 나와. 여기도 it 있고 여기도 it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it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it이 그냥 한 가지가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it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겠고요. 뭐 일단 내용 파. 자, 그래서 뭐첫 문장 Nature is my good friend 딱 때리고, 그렇죠, 좋은 친구야, 기분 좋아, 숲속에 산책할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so 이런 말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so를 어디다 넣으라고 그러면 여기 딱 넣으면 좋겠죠. 나는 산속에 산뭐산 뭐야 그뭐뭐산 숲속에 산책할 때 진짜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 어디에 있는 갑자기 도시에 있는 집을 갖고 싶다고 말하겠죠. I'd like to have a dream house in the countryside.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집 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집에 갖추고 있어야 될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더 하우스 대시 놨죠. 어떤 앞에 저이 어떤 뭔가 앞에 나 뭔가 대신 나온 거에 그런 it을 보고는 인칭 대명사라고 쓸데없이 어렵게 이름 붙여놨어요. 인칭 대명사. 뭐 인칭 대명사라 그러니까 뭐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앞에 나왔던 걸 다시 또 쓰기 귀찮아서 쓰는 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 그래요. 더 하우스를 원래 써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렇죠? 단수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이수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대수로 바꿔 써도 상관없어요. that 뭐 저거 뭐 this로 바꿔 써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it은 인칭 대명사는 뭐 느낌상 that이나 this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this house 뭐 that house 뭐 it should have 뭐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고 있죠. big garden은 garden인데 어떤 with many flowers and trees. 아이고 자연 사랑하는 애 답네요. 아까 숲 얘기하더니 그렇죠. 뭐 정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정원은 뭘 가지고 있는 정원이라 해야 되냐면 many flowers and trees. 많은 꽃들과 나무가 있는 커다란 정원을 가지고 should까지도 써. 가지고 있어야만 돼.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I'm always excited. 항상 신이 난답니다. 뭐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by the sound of birds. 새들의 소리에 의해서, 새소리에 의해서. 새소리에 항상 신난다. 새소리만 들으면 막 excited, 막 신이 난대요. 뭐 이런 거 중1 때 문법입니다. 빈도구사의 위치는 비동사 뒤, 또 조동사 뒤, 일반 동사라면 앞이죠. always의 위치,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excited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제 it은 아까 it은 더 하우스 대신 왔잖아. 근데 이 it을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가짜 주어라 그럽니다. 가짜 주어, 가주어. 그러면 이건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됐습니까? 그냥 will be wonderful 끊을게 보면 it will be wonderful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listen to the songs of the birds.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예요. 주어 엄청 길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뒤로 온이 녀석을 보고 진주어라 그럽니다. 진주어. 그래서 이 it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가주어라고 부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his나 that으로 바꿔 쓸수 없어요. 자, 가주어 쓰는 이유가 주어가 너무 길어갖고 짧은 주어를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짧은 녀석을 써야 돼. 그러니까 this도 길다, that도 길다. 그래서 it밖에 안 돼요. 환상적일 거야. 위를 써서 미래 시제 쓰고 있죠. 환상적일 거야. 원더풀 할 거야. 어메이징 할 거야. 테러블 할 거예요. 테러픽 할 거예요. 테러픽 하겠다 이거죠. 테러픽 하겠다. 멋질 거다. 그다음에 이제 얘를 주어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처럼 해석합니다. To wake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and 여기 to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To listen to the songs of the birds. 새들의 노래를 듣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가 멋질 거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게 쭉 연결하면 되겠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새들의 노래를 듣는 것.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 끝내줄 거야. 아이고 이렇게 긴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이시네요. 그거 멋질 거야. 그거 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라고 불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커야 되려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암만 길어봤자 이시예요. 허무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 듣는 것 그거 멋질 거야. 됐습니까? 근데 암만 길어봤자 이시 되니까 가짜 주어 이수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어서 자 올소가 나오면 뭔가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왔다는 느낌 들어요. 근데 앞에서 뭔가 멋질 거라 그랬죠. 멋질 거야 해놓고 올소를 붙였으면 또 멋질 것 같은 거. 그쵸? 뭐, 아니면 더 하고 싶은 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람은 거 계속 얘기하네요. I want to have many pets. 그쵸? 많은 애완동물들을 가지고 싶대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인칭 대명사 아니고 또 가주어입니다. 또 가주어. 그러니까 얘하고는 같은 종류고요. 얘는 더 하우스 대신 온 겁니다. 그래서 it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주어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이라고 할 만한 놈은 여기 진짜 주어입니다. 진짜 주어. 그래서 그냥 will be fun 재미있을 거야 요 정도로 해석하면 재미있을 거야. 무엇이 재미있을 거야? To play with them 걔들하고 같이 노는 게 재미있을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o 부정사는 먼저 한번 짚고 갈게요. to 부정사 먼저 짚을 건데요. to 부정사 to have to wake up 그리고 사실 이것도 사실상 to listen to라 했습니다. 이것도 to 부정사고요. to는 가끔 생략돼요. 병렬 구조에서 생략이라고 하는 건데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여기 to have, to play 나오는데 아까 전에 to 부정사가 to를 붙여갖고 뭐뭐 하는 것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뭐 하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명사적이에요. 지금 봤더니 나는 원한다. 그렇죠? 시골에 있는 드림하우스 가지는 것. 암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에 그거 그거를 원해. 여기도 또 보면 뭐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새들의 노래를 듣는 것이 환상적인 거다. 또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I want 난 원한다. 뭐 하는 것
많은 애완동물 갖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야. 선생님, 여기 펫이 있는데요? 에이, 애완동물을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애완동물 가지는 것, 어떤 행동이냐, 행동. 그러니까, 이거 이시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플레이 투 플레이 윗댐도 개들하고 함께 노는 것. 여기 눈에 지금 눈에 띄는 투 부정사 빠트린 거 없나? 빠트린 거 없죠. 전부 다 명사적 용법이에요. 선생님 여기 투 있는데요. 이거 투 부정사 아니잖아. 이거 투 뒤에 동사가 와야지 투 부정사지. 이런 투를 보고는 전치사라 그래요. 똑같이 생겼다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치사 투입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 선생님이 자 먼저 첫 문장에서 내가 설명할 거 두 필굿은 뭐 앞에서 자세하게 했으니까 가끔씩 이 자리에다가 well 이런 거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기도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야.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 와야 됩니다. 어떤 시 형용사 얘는 부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고요. 자, 요 문장에 자세할 것도 좀 있는데요. I'd like to have 요 문장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아까도 봤겠지만 I'd like에 대한 얘기입니다. I'd like에 대한 설명 좀 하겠어요. 아유, 밤이 돼서 선생님 하루 종일 말을 했더니 목이 좀 마탱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선생님 먼저 I'd like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건데요. I'd like하고 like하고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뭐 like가 들어있으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닐까라고 학생들이 생각하는데요. 자, I would like인데요. would like는 일단 뭐 앞에 I나 뭐 you나 이런 게 오면 뭐 you'd like, I'd like 이렇게 줄여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would like는 사실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 want랑 똑같은 뜻이에요. want 좋아한다가 아니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그런 정도 차이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쓰면 설명해야 되겠네. 뭐 선생님 이런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겨 그 배속이 있죠. 배속 해갖고 이게 정제된 어떤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누가 어시스터가 있고 도와준 사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시다. 간단하게 이런 표현하고 두 개를 비교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거 I want 그다음에 to go 아이고 to go the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want랑 뭐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would like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would like 이렇게 되고 또뭐 원태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사실 거기에 가다가 고 대어인데 거기에 가다를 거기에 가는 것으로 바꾸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 두 가지 배웠어요. 뭐 배웠냐면 to go there가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으로 거기에 가는 것될수 있다고 배웠는데 사실은 혹시 이것도 거기에 가는 것 된다 배웠죠? 이거 이제 동명사라면서 배웠어요. 이게 이제 I 동사에 ing 붙이면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는데 동명사라는 얘기는 거기에 가는 것 명사라는 얘기니까 자꾸 것 이래죠. 명사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될수 있냐? 거기에 가는 중인 뭐 거기에 가는까지만 해도 뭐 거기에 가는 중인 사람들 요거는 이제 명사가 됐단 얘기였고요. 뭐뭐 하는 것은 이거는 형용사가 됐단 얘기인데 이걸 쓸데없이 어렵게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이름 누가 붙였는지 몰라도 어쨌든 근데 뭐 일단 알아놓으면 좋아요. 분사라는 말이 붙으면 분사에는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죠. PP형이라고 하는 거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아까 단어할 때 슬쩍 얘기했는데 과거 분사는 입장 바뀐 형용사 어떤 시라 그랬고 ing형이 이런 뜻일 때는 뭐 러닝맨처럼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어떤 시가 된 거예요.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에 당한 게 아니고 그걸 하고 있는 이란 뜻에 형용사가 된 거예요. 현재 분사라는 게.
자, 근데 일단 이게 어쨌든 고잉 대어가 거기 가는 곳이란 뜻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뭐 거기에 가는 곳이니까 어떻게 되겠다? 이거 대신에 이거 써도 되겠네 하는 순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want라는 동사는 목적어로서, 목적어란 얘기는 동사 뒤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 그래요. 무엇을 원하니?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하니? 어쨌든 목적으로서 동사가 오고 싶으면 이 형태밖에 안 돼요. 마치 사람들이 고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생선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잘 없나? 어쨌든 편식한다라고 표현할까요? want는 요거만 좋아해. 근데 반면에 like는 어떠냐면, like는 또 좋잖아. 저 뜻이 좋아. 애가 뜻이 좋아. like가 좋아하다. 뜻이 좋으니까 애가 성격도 좋아. 그래서 여기다가 to go there 해도 되고, 이래도 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 뭘 써도 오케이라 그러냐면, 이렇게도 오케이. 괜찮아. 상관없어. 뭐, 네 마음에 드는 거, 둘중 아무거나 해. 이릅니다. 근데, 여기에 want 대신에 would like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like가 아니고 want라 했으니까 이 자리에 뭘 쓰면 안 되냐? 이거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내가 결국 뭘 얘기한 거냐면요. 여기에 이거 대신에 have를 having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I'd like가 I want랑 똑같으니까 to have. 여기 보면 여기 또 있어요. 똑같은 거. 여기에 I want to have 있죠. 마찬가지로 많은 애완동물 가지는 것이니까 뭐 이거 having 해도 되지 않을까? want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have의 형태는 to를 붙인 to 부정사밖에 안 돼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알아두셔야 하고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자, 이세 종류에 대해서 한다 그랬죠? 자, 선생님은 말로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장 예문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을 거고, 뭐야, 안 나오네? 안 쓰던 앱이라서. 자, 하나씩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배운 이십니다. 제일 먼저 배운 is는, 자, 걸거친 애들은 좀 저리 가라. 니들 좀 이따 얘기할게. 거기서 밑에서 기다려. 먼저, 제일 먼저 배운 is는, I have a book. It is in the, 익사이팅 나온 게 뭘까? 익사이팅. 자, 해놓고 관로하고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 인칭, 엄마야, 지 맘대로 없어져 버리냐? 아이씨,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오씨, 이상하다. 아이씨, 버그가 있어갖고, 다시 해야 돼. 그런 게 있고요.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것도 있고 뭐 여기 같은 종류 It is cold 이제는 아닌가? 따뜻한가? 이런 it도 있고요. 두개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 얼른 가죠. 됐습니까? 자, 지금 저 it이 계속 나왔는데 종류가 다 다른 놈들이에요. 됐습니까? 자, 얘를 보고 관로하고 뭐라고 할 거냐? 인칭 대명사. 뭐 대신 온 거. 얘는 뭐 대신 왔니? 물어보면 앞에 거 쳐다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다? The book 대신 왔어요. I have a book. The book is exciting. exciting은 흥미를 느끼게 하는이죠. ing형 형용사라고 합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건데요.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이라는 어떤 시예요. 신이 나게 하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니까 신나게 한다가 되겠죠. 그 책은 아주 신나게 해. 재밌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It is 9 o'clock이나 It is warm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It is hot, 뭐 It is sunny 이런 거 있죠. 예를 보고 뭐야 갑자기 비인칭 주어 마탱이가 하고 있습니다. 비인칭
인칭주어 하고 아무 뜻 없다 해석하지 마 이랬어요. 해석하지 마. 그것은 아홉시다 안 하잖아. 아홉시다. 그것은 따뜻하다 안 하고 따뜻하다. 해석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wonderful to meet you. 와우, 끝내주네. 뭐 하는 게 너를 만나는 것. 그래서 요거 가주어고요. 가주어 이시 있죠. 똑같이 뭐 하지 마라. 해석하지 말아라. 아무 뜻도 없으니까. 해석은 얘를 보고 진주어란다 했어. 진주어. 이런 것들이 이세 종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몇개더 남았어요. 한두 개 정도 더 남았는데. 일단 3학년 지금 시점에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it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때문에 설명했냐면요.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에 it이 지금 여기 뭐 민호가 한말 속에 it이 세번 나오는데 the house should have a big garden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더 하우스가 아니야. 됐습니까? 얘들은 가짜 주어야. 진짜 주어. 어우, 얘는 엄청 길죠, 주어가. 3학년쯤 되니까 주어가 이렇게 긴 것도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들과 함께 노는 것이 재밌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 새노래 소리 듣는 것이 환상적일 것이다. 테라픽 할 것이다. 원더풀 할 것이다. 가짜 주어라는 거 구분하셔야 되고. 딱 보여요, 이거 가지고 문제 내겠다, 이거야, 지금. 그다음에 윗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뭐 많냐, 그치? 정리가 그동안 돼 있으니까 할게 많은 거예요. 자, 이또 1, 2, 3 할게요. 일단 문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먼저 배운 윗은 이런 윗이죠. I went there with my sister. 이런 밑도 있고, 그 다음에 friend 하지 뭐 그래도 시스템 재미없다. 뭘 해도 재미는 없죠, 영어 공부니까. 그 다음에 I made it with 뭐가 뭐 간단한 거 있습니까? 자,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윗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크게 어렵지 않죠? 나 거기 갔어. 그쵸? 거기 갔는데, 거기 갔는데, 누구누구와 함께란 뜻이죠. 누구누구와 함께, 같이. 윗이 뭐뭐와 함께란 뜻이 있단 말이죠. 윗의 세 가지 의미를, 윗이 물론 뜻이 되게 많은데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세 가지 뜻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시스터랑 같이 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 끊어읽기 하면 요렇게 됩니다.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friend는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리고 이 윗의 뜻이 뭐냐? 무엇무엇을 가진 이란 뜻이고 본문에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friend. 그러니까 어떤 걸긴 머리를 가진 소녀, 뭐긴 머리의 소녀 하면 되겠죠. Is my sister.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고요. 요게 이제 조금 이따 더 추가 설명하면 이게 무슨 문법이랑 연결이 되냐면 관계사 문법이랑 신기하게 연결됩니다. 별로 안 신기한가요? 뭐 어쨌든 윗이 뭐뭐를 가진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걸음걸인데 어떤 걸? 롱 헤어를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 made it. 내가 그걸 만들었는데 with glass. 유리를 사용하여라는 뜻으로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무엇을 사용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도구의 전치사라고 해요. 이때 도구. 내가 그거 만들었는데 유리를 사용해서 만들었어. 됐습니까? 이런 세 가지 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 뜻으로 지금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자, 잠깐만 설명 추가 설명을 위해서 뭐야 너는 저리 가. 오씨 잠깐만요. 지멋대로 뭐가 나타났고 선생님이 좀 당황했습니다. 어색고요. 자, 이게 이제 관계사랑 연결된다고 했었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란 말이라며. 그쵸? 그러면 자, 이거 일단 안만 길어봤자 쉬죠. 쉬랑 어울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가 하나 있죠. 일단 이걸 쓰진 않겠죠. 3인칭 단수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보면 긴 머리 가지고 있다죠. 긴 머리 가지고 있다. 타짜 떼버리고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사실으로 여기 쓰는 거 관계사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다가 뭐를 써도 which이랑 똑같은 뜻이 되겠죠. 얘랑 합쳐서. 그렇죠? 그게 바로 뭐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아까 방금 전에 만나봤던 that도 있죠. 관계대명사 that. The girl that has long hair is my friend.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the girl이 사람이니까 얘를 써도 되겠죠. The girl who has long hair is my friend. 이렇게 해도 얘가 결국 뭐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얘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관련된 거 설명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위시 한번 나왔나?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뭐를 가진 빅 가든 many flowers와 trees를 가진 빅 가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번엔 가든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with 대신 쓸수 있는 건 which, has나 또는 that. has 같은 게 가능해요. 됐습니까? 생략은 할수 없고요. 주격 관계되면 하기 때문에. 또 어디 위시 있으면 뭐 뭐라고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걸 설명한다 그래서 하면서 선생님이 세 개를 써놨어. excite랑 exciting이랑 excited. 좀 이따 설명할 건 밑에 너부터 가 있어라. 요 밑에다가 우리말로 뜻을 쓸게요. excite의 뜻은 신나게 하다야. 자, 얘가 원래 모습이 이런데 얘한테 ing를 붙일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d를 붙일 수 있거나 이런 말들이 전부 얘가 동사란 뜻이에요. 신나게 하다. 그럼 exciting의 뜻은 신나게 하는, 요거는 이제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일 때 뜻입니다. 아, 자꾸 이상한 마음에 안 드네. 뭐야, 관로를 치면 있는 것 같아. 신나게 하는. 관로를 치면 안 되나 보니. 그다음에 excited는 얘가 이제 얘가 excite가 아까 동사라 했잖아. 그쵸? 그러면 동사가 3단변신 하면 excite, excited, excited. 두 번째 녀석 말고 과거형 말고 과거 분사일 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하니까 신나게 하는 걸 당한 신나 뭐좀 영어스럽게 뜻을 쓸게요. 신나는 신남을 느끼는 그러니까 당한 거니까 신나게 하는 걸 당했으니까 신남을 느끼겠죠. 어쨌든 형용사니까 형용사답게 하려고 막 했었어요. 좀 어색하지만 영어스럽게 다들 뜻을 줬습니다. 이런 뜻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들어가 있는 문장 부분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 문장의 이 부분의 뜻이 내가 항상 신난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익사이트의 뜻은 신나게 만든다며. 그럼 내가 신나게 만드는 거야. 신나게 만드는 걸 당한 거야. 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익사이팅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돼요. 가끔씩 여기 익사이팅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뭐냐면 이게 PP형이라고 하죠. PP형. 그럼 요 앞에 비동사 보이죠? 그러면 뭐그 내가 시사박 교과서를 1, 2학년 때 가르치진 않았는데 보통 2학년 때 수동태라는 거 다루잖아요.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B 플러스 PP에서 excite를 당한 영어스럽게 하면 신나게 되어진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뭐에 의하여 수동태 배웠다면 by 나오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뭐뭐에 의하여 by the sound of the birds 새들의 소리에 의해서 신남을 느끼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정리하면 exciting이 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으로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exciting이나 뭐 아니면 excite 이런 걸 써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나게 한다라는 말을 넣어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저거랑 똑같은 문장이 뭐가 되느냐 하면요. 지금 화면 말고 책 보고 있죠. I'm always excited by the sound of birds. 그거는
뭐랑 똑같은 뜻이냐? 누가 신나게 합니까? 새들의 소리가 신나게 하잖아. 그쵸? 일단 always는 나중에 집어넣을게요. 설명하는데 조금 경상도 사투리로 걸그치니까. 그래서 누가? 새들의 소리가 더 사운드 오브 벌즈가. 이 벌즈 보고 복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운드가 주어야.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에요. 이 새들이 신나게 하는 게 아니고 새들의 소리가 신나게 한다고 하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뒤에 이제 신나게 하다라는 말을 쓸 건데, excite를 쓸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선생님 쓴게 새들의 소리가 신나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나를. The sound of birds excites m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always 집어넣으면 일반 동사 앞이니까 always. 그래서 the sound of birds always excites me 해도 저기에 있는 문장 I am always excited by the sound of birds하고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선생님이 한게 뭐냐면요. I am always excited by가 수동태였으니까 지금 능동태로 바꾼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고. 병렬구조에서 생략. 병렬구조에서 생략해놓고 동사의 형태라고 했는데요. 뭔 얘기냐? 이거 설명하면 기니까 힘들 테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여기에 되게 긴 주어 다시 돌아가서 여기 되게 주어가 길다고 했죠. 여기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환상적일 거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도 일어나다가 아니고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해석 다시 하면 자꾸 해석해서 미안한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듣다가 아니고 듣는 것이잖아 그렇죠? 해석해 보면 새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환상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어나다가 일어나 to 붙여서 일어나는 것 투부정사 명사정법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새들의 소리를 듣다가 아니고 듣는 것 해야 되니까 얘도 투부정사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원래는 투가 이렇게 있는 게 원칙이야. 근데 투하고 리슨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엔드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인 투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 설명은 뭐냐? 이 자리에 리슨이 와도 되고 투 리슨이 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설명이 빠트림 없이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마지막 있는 them, 그러니까 여기에 it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뭐 대신 왔기 때문이다? pets죠, 지금. 이 문장이 애완동물들과 더까지 써야 되겠네. 애완동물들과 노는 것이 really fun, 재밌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복수니까 단수인 it 같은 게 있으면 바로 틀렸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복수니까 복수로 받아야죠. 단수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클래스 카드로 넘어가기 전에 전체 내용 쭉 줄줄이 사탕처럼 해석 기억나게 하기입니다. 자, 주인공 민호고요. 민호는 네이처야. 그래서 아 하우스인데 어디에 있는 인 네이처였어요. 그래서 첫 문장 네이처 이즈 마이 굿 프렌드. 그러고 나서 그렇죠. 나 자연 내 좋은 친구야. 그렇죠? 가리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돼. 손으로 이렇게 다음 문장 가리면서. 한마디씩 보는 거죠. 자연 내 좋은 친구야. 그다음에 아 진짜 기분 좋다. 뭐 어디서 아숲 나왔어. 숲도 네이처니까 포레스트도 숲이니까 아 when I walk in the forest.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집 얘기 이제 시작해. 나는 I want to have a dream house. I'd like to have a dream house. 어디에 있는? In the city는 아닐 거 아니야. In the countryside. 그 집은 뭐 갖고 있어야 돼? 정원. 그래, 정원의 꽃, 나무. 그래서, it should have a big green, a big garden with many flowers and trees.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돌립니다. 일단 뭐 어쨌든 또 자연이 새야, 새. 이번엔 또 새. I'm always excited by the sound of birds. 여기는 sound of the birds고, 여기는 약간 바꿨어요. The songs of the birds. 뭐, 이 경우에는 복수겠죠, 요거는 it인데. 사운드가 주어고요. 송즈가 뒤에서 얘는 꾸며줄 뿐이에요. 새의 노래. 아, 잠깐, 새.
않습니까? 그래서 아, 새소리 언제 들려? 아침에. 어우, 나 같으면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일어나면 짜증날 것 같은데 원더풀 할 거래. 아이고, 자연 좋아하네. 올쏘 떴어. 올쏘 올쏘. 아, 또뭐 이번 또뭐 자연 뭐 얘기. 아, 이번에 애완동물 순서를 보세요. 숲에서 산책, 숲 하면 산책이 떠오르면 돼. 맞습니까? 시골에 집, 그죠? 시골에 그럼 집. 그 다음에 정원, 어떤 정원? 아, 꽃나무, 커다란 정원. 그쵸? 아, 그 다음에 뭐 얘기? 아, 기억이 안 나. 아, 새, 새 얘기, 새 얘기. 아, 새 소리 씨. 아, 좋아. 아침에 막 들으면서 기분 완전 좋아. 그 다음 또 뭐지? 끝났나? 이제 자연 얘기, 자연 타령 끝났나? 아, 애완동물. 와, 얘 완전 미쳤다. I want to have my pet. 아, 같이 놀면 재밌겠다 이러면서 끝냈습니다. 민호 완전 자연맨이 아주 됐습니까? 이 짓을 왜 했냐? 이거 하려고 됐습니까? 자, 이제 민호 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제목이 뭐였냐? 일단은 어 하우스죠. 근데 어디에 있는? In nature 이런 거 생각나요? 자연 속의 집이란 말 생각나야 돼요. 어 하우스는 하우스인데 어디에 있는? In nature. 민호라는 놈이에요. 자, 첫 문장에서 빵 때렸다 했죠. 네이처 들어가서 자연은 내 최고의 친구야 이릅니다. 좋은 친구, 최고까지는 아니었다. 좋은 친구야.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좀 길게 했네요. 아, 이제 두 문장 분리해 놓을 걸. 그래서 nature is my good friend 해놓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요 문법 하나 들어가요. 진짜 기분 좋다. 그래서 뭐예요? I do feel good. Well 하면 된다고 했고요. I do feel good. 그 다음에 언제? When I walk. 어디서? In a forest. 인더네요. 이렇게. 뭐큰별 차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 뭐냐? 뭐첫 문장에서 빵 때렸다. 그렇죠? 그래서 강조 당연히 조용하고 뭐 이거 대신에 엉뚱한 것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이렇게 숲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 다음 뭔 얘기예요? 숲 얘기했어. 그래서 countryside라는 말이 키워드였어요. 다음 문장에 countryside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러죠.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want 말고 다른 걸로 했던 기억이네요.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I want 대신에 I'd like 썼죠. I'd like는 가지, 다를 가지는 것할때 to do만 좋아한다 했습니다. To have a house죠. Dream house. 그럼 어디에 있는? In the countryside. I'd like to have a dream house in the countryside. 됐습니까? 자, countryside 다음에 키워드는 뭐였냐? big garden이었어요. 빅 가든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라면서 조동산 뭘 집어넣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드림하우스를 저 안만 길어봤자 뭘 했죠? 됐습니까? 다 준비됐죠? 그래서 it should have what? a big garden. 자, 이 중요한 거 나오죠. 가지고 있는 with many flowers and trees. 됐습니까? 설명한 것들 많았습니다. 자, it은 this 하우스나 게스트 하우스로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얘는 인칭 대명사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넣어서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 which has나 that has로 바꿨어도 동일한. 왜냐하면 which 여러 가지 뜻 중에 가지고 있는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o는 안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정원 얘기다 뭐 얘기합니까 얘가? 또 자연을 뭐 하나 끌고 오는데, 그쵸? Many flower tree 뭐 이런 거뭐다 자연. 이제 새가 등장하죠. 새 됐습니까? 새가 등장해서 다음 문장이 그쵸? 자, 여기에 흥분한다는데 ing형이다 ed형이다 조심하라 했죠. 그래서 I'm always excited 뭐뭐에 의하여 전치사 by. 그 다음에 the sound of birds였습니다. 요거를 바꿨으면 the sound of birds excite me, always excite me 하고 같은 뜻이라고. 오, 이게 수동태라는 문법이다. 그래서 be plus pp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뭐냐? 자, 가주어 나옵니다. 가주어. wonderful도 나오죠. 끝내줄 거야.
그리고 주어가 엄청 길었던 기억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들의 노래 소리 듣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디스나 데스로 못 바꾸는 이수로 시작하죠. 조동사 미래니까 will be wonderful, terrific, wonderful. 일어나는 거, to wake up. 언제? In the morning.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자, 여긴 listen도 되고 뭐도 된다 했죠. To listen to도 된다 했어. To listen to, listen to the songs of the birds.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설명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얘는 이번에는 인칭대명사가 아니라서 this, that, and 딴거못 봤고 진짜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에 to 넣어도 돼. 병렬구조에서 생략됐어. 됐습니까? 예, 뭐 wonderful 대신에 쓸수 있는 것들 terrific, great 이런 것도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새 타령 끝났어요. 새새새 됐습니까? 새새새 새 타령 끝났나? 이쯤이면 끝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애완동물 나올 차례인가? 선생님 좀 헷갈립니다, 그쵸? 다 맞네요. 올쏘 들어왔어, 올쏘. 아, 올쏘 들어왔으니까 이제 얘 주저주저 끝날 때가 돼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번에 원한다는 한 단어로 했어요. would like 말고. also I want to. 그 다음에 have의 형태는 I'd like네. 이런 점차. 미안합니다. I'd like to have. I wanted to have. Having 안 된다 그랬죠. I'd like to have. What? Many pets죠. Many pe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가주어 나와요. 미래 시제. 그래서 it will be fun. It will be interesting. 뭐, 이것도 조금 더 설명하면 얘가 interesting도 되고요. interesting 해도 되고, 앞에 나왔던 exciting 하고도 다 비슷한 뜻인데, 어쨌든 ed형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그들 여기에 끝에 it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패츠를 잡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 사항이었습니다. It will be fun to play with them. 그들과 함께 뭐야? To play with them. 걔들하고 노는 것이 재밌을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이죠. 저거 아니 쉽게 끝났죠. 민우 네이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애를 가지고 심화학습을 어떻게 만들었나 봅시다. 그래서 하우스 인 네이처였죠. 내용 파악을 위해서 민호는 네이처였어. 됐습니까? 그래서 쭉 봅시다. 시작부터 막 잔다 할때딱 얘기하죠. 그래서 내용 파악을 위해서 또 네이처. 이놈의 네이처 찾아. Nature is my good friend. 진짜 기분 좋아. I do feel good. Really 된다 했죠? I really feel good. 그 다음에 산책할 때니까 When I walk in the forest. 그러니까 장난쳐봤어요. 속지 않겠죠. 자, I'd like, I want 하고 똑같으니까 빼박 얘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I'd like to have a dream house 어디에 있는 in the 저 장난쳐봤어요. countryside. 그 다음에 It should have a big garden. garden 다 나옵니다. garden 속에 with which has that has 다 된다 했습니다. many flowers and trees. 그래서 it은 이번에 이거 물어보는 거죠. it의 종류가 뭐냐? 인칭대명사다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만약 인칭대명사라면 더 뭐를 가리키는지를 쓰면 돼요. 더 드림 하우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더 드림 하우스 대충 썼습니다. what should have. 그 다음에 I'm always ED형이죠. 어떤 감정을 느낀다 했으니까 I'm always excited 수동태 의하여 by the sound of 자동차겠습니까? birds 장난쳐봤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를 목적으로 하는 이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이게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어떻게 쓰는가 알아두시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둘 중에 고르라는 건 이게 가주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that도 된다 했었죠. 가능한데 이 경우는 안 돼요. 가주어니까 it will be wonderful, terrific. 그다음에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입니다. to wake up in the morning and 본문은 listen이고 to listen도 된다 했죠. to listen 나머지는 안 됩니다.
나머지 안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To the songs of the Neon Park, Birds 주어 뭐,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렇게 해놓은 건, 요거, 요거 이제, 이게 둘 중에 뭐가 답일지 모르니까, 내가 이걸, 이것만 물어보면 뻔하게 답일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번에는 가주어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Also 나왔네요. I also, I would like도 되고, I want to 되죠. 똑같은 뜻. 그다음에 요만 얘만 좋아한다 했어요. To have many pets 됐습니까? Many pets 보고 자연스럽게 day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가주어입니다. It'll be 자 어떤 감정을 일부러 fun 대신에 이거 고르라 했어요. 자 함께 노는 것이 감정을 들게 하죠. 됐습니까? ED형은 안 된다 그랬죠. Interesting, exciting, fun 이런 거 본문 단어 fun.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노는 것이니까 진짜 주어 to 부정사 to play with pets 잡아왔으니까 them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물어봤어요. 이 녀석은 뭐다? 이 녀석은 얘는 아니고 이거고 또 가주어예요.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하고 다르죠. 가주어, 가주어, 그거 꼭 하시고요. 다음 장에 뭐 있나? 아, 그 다음에 item 이거 물어봤네요. 여기가 패츠 대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패츠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첫 번째 파트 수업에 모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참, 그리고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뭐 선생이란 작자들이 다 의심병이 있는 사람들인 건 알잖아요. 그래서 수업했는 거, 필기했는 거 이런 것들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카톡으로 찍어서 귀찮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필기했는 것들 이런 것들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좀 뭐, 카톡으로 길게 얘기하기 힘든 건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전화할 거니까 그때 뭐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